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코스톤 테스트 네트워크가 현재 사용 중지된 상태였는데, 이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체인 아이디의 문제로 코스톤 테스트 네트워크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한 2주간 정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코스톤2라는 테스트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디파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지가 나올 것이고 그 공지대로 다시 우리가 디파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오픈 베타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거였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2주 전에 설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토큰들을 받으셨죠? 예.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짜 토큰을 받았고, 그 토큰을 이용해서 디파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다운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설정한 이 정보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다 클리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지금은 코스톤2라는 네트워크 이름이 코스톤2라는 네트워크인데 그 테스트넷에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톤2 네트워크 설정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제가 이미 설정을 했거든요. 새로운 설정 값으로 코스톤 테스트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지갑도 만들어 놨고. 하지만 우리가 디파이에 사용할 수 있는 토큰들이 하나도 할당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코스톤2 네트워크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서가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시면 코스톤2를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나와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체인 아이디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기존에 체인 아이디는 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 1번은 쉽게 말해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메타마스크 측이 사용하지 말라는 체인 아이디를 쓴 거죠. 1번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썼던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2주 동안 정지가 됐고 이 부분을 고친 거죠. 자, 그래서 16번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할당된 체인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상적으로 기술자들이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코스톤2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네트워크 이름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코스톤2 테스트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 RPC URL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틀린 게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 이 부분이 이전 설정값, 이 부분이 최신 설정값이죠. 그다음에 체인 아이디 1번 대신에 몇 번? 16번. 그다음에 심볼은 여기는 플레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 플레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블록 스캐너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서를 한번 보시죠. 이쪽 사이트를. 자, 여기입니다. 제가 크게 한번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DOCS 플레어 네트워크 EN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코스톤 테스트 네트워크 이거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설정값을 해야 되는지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죠. 자,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하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 있어요. 자, 체인 아이디는 16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드는 C플레어 그 다음에 이건 뭐 참고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RPC 엔드포인트는 이걸로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블록 스캐너는 이걸로 그 다음에 포셋 C플레어에 대한 포셋은 여기서 받는다. 포셋이 뭔지 아시죠? C플레어를 한 개 세팅해 주는 겁니다. 왜? 이 C플레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스를 뭐로? C플레어를 통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네트워크에는 C플레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들어가셔서 공짜로 C플레어를 하나 받으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디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는 거고 이런 설정값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한번 직접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을 메타마스크에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마스크 클릭해 주시고요.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 3개짜리 보이시죠? 이거 3개짜리 이거 클릭해 주시고 어떻게? 보기 확장 이래서 탭으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탭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편집이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 자 눌러주시고 저는 이미 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춤형 RPC 이거 눌러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이것들을 채워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들 한번 채워넣어 보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이름 뭐요? 코스톤 투 테스트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새 RPC URL 이건 보고 뺏겨야 되는 거죠. 자, RPC 엔드포인트 이거요. 자,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까지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페이스트하고 이미 제가 등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체인 아이디 몇 번으로 바뀌었죠? 16번. 아, 그래서 우리는 16번. 자, 통화 기호 뭐예요? C플레어 이걸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블록 탐색기 URL 이게 뭐냐? 이거죠.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블록 스캐너 이거 입력 안 해주시면 이더리움으로 스캔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더리움이 아니죠. 뭐예요? 플레어 스캔이죠. 그래서 얘를 카피한 후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처럼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신 후에 이렇게 이더리움 갔다가 다시 커스텀 테스트 네트워크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커스텀 테스트 네트워크 선택을 하면 그 웨이팅 그 화면이 계속 떠 있었어요. 왜냐면 네트워크에 접속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죠? 이제 설정값 하고 공짜로 토큰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플레어 X에서 디파이를 한번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네트워크만 살아난 거지 다른 것은 하나도 얘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공짜 토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디파이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공지가 곧 나올 거예요.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플레어 X가 어떤 건지 플레어 X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꼼꼼하게 설명드릴 거고 이제 랩도 들어가서 랩이 뭐고 랩을 설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꼼꼼하게 케이스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4월달이잖아요.
빠르면 5월달 아니면 6월달부터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가동이 돼요.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디파이가 쉽지만은 않아요. 플레이어 파이낸스하고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두 쪽에서 하는 이 네트워크 디파이들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을 해야지만 그때 남들보다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살 것은 뭐다? 연습, 반복,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숙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내가 채굴하고 싶은 토큰들을 채굴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테크닉들, 디파이 테크닉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자 4월달, 5월달 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킬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하는 걸로 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본론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문서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번 체인 마이너 이게 뭐냐 이 개념 이 문서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닐 텐데 이제 정식적으로 이 문서에서 이제 체인 마이너라는 게 등장했어요. 대체 이게 뭐냐는 거지. 밸리데이터. 플레이어 위에서 밸리데이터. 대체 밸리데이터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 자, XRP에서 우리가 온장에 기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조직들이 있어요.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비영리 영리단체죠. 자, 이분들은 공짜로 그냥 XRP에 추가해주는 작업을 공짜로 해주는 거죠. 제 말은 뭐냐면 이분들이 채굴을 할 때 뭐 XRP를 뭐 리워드로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근데 플레이어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 플레이어 블록체인에 이런 그 밸리데이터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밸리데이터가 뭐예요? 지금 누군가가 채굴한 이 내용이 정말 적법하게 생성된 건지 확인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밸리데이터가 없으면 그 생태계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밸리데이터들에게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는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한 만큼 뭘 준다? 플레이어 토큰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서를 한번 클릭해보죠. 이 문서를 클릭하면 영어가 잔뜩 나와 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 영어니까 영어 읽기 싫으시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글인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절대로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죠. 플레이어 네트워크 위에서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작동을 해요. 자, 여기는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톤2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토큰들이 있잖아요. 뭐 일드 파밍, 뭐 플레이어 토큰. Y 플레이어 토큰, Y 뭐 파이낸스 토큰 이런 토큰들이 있어요. 얘들은 같은 네트워크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쉽다는 거죠. 근데 플레이어 네트워크는 X자산이 있어요. X자산. X자산이 뭔지 알죠? XRP가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텔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X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XRP 블록체인 네트워크죠. 여기는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XRP에서 0의 어떤 자기의 자산이 누구 지갑으로 옮겨져야 되고 어디서? XRP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도 0의 어떤 금액이 누구한테 이전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기종 네트워크 두 개가 동시에 작업을 해야지만 X자산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고. 이게. 그때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부른다? 스테이트 커넥터 시스템이에요. 뭐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상태, XRP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동작하도록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XRP라고 하면 좀 쉬우니까 이거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자, 플레어 네트워크죠. 자, 플레어 네트워크의 블록 생성 시간 1분 안 돼요. 자,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시간 10분이 넘어요. 자, 그러면 얘는 1분 안에 모든 작업이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의 작업이 맞물려서 뭐예요? X자산, XBTC가 만들어지는데 타이밍이 틀리다고. 이걸 정확하게 캐치해서 XBTC를, X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X자산 맞죠? 제가 헷갈리는데 이게 쉬운 기술이 절대 아니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나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예, 지금 코스톤2에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XRP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XRP 가면 라이트코인 들어가죠? 맞죠? 우선 XRP하고 라이트코인은 무조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예, 얘들이 타깃이 1등이에요. 예. 라이트코인의 생성 시간도 10분보다 빠르지만 2.2분 50초거든요. 2분 30초 정도는 되는데 이 비동기적인 타이밍을 맞추는 이 기술, 그래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는 거고,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작업 누가 알겠어요? 밸리데이터가죠. 밸리데이터가. 어? 그럼 밸리데이터가 몇 명 있어야 돼요? 플레어 네트워크에 밸리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RP의 밸리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밸리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갈라면 갈라에 대한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밸리데이터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져요. 이게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게 동기적으로 끝나야 된다고. 여러 개지만 하나처럼 모든 게 동작이 완료돼야 된다고. 자, 그걸 밸리데이터들이 해야 되고, 이 밸리데이터의 상태들을 누가 관리한다? 스테이트 커넥터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관리해서 이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때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뭘 받는다?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받는다. 리워드로 받을 때 다 같이 똑같이 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자, 비트코인의 밸리데이터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갈라나 뭐 도지코인은 이 네트워크, 자기 네트워크가 볼륨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는 밸리데이터들은 뭐 플레어 토큰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도 돼요? 의미 없어요. 알아도. 여러분들은 돈만 잘 벌으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디파이를 해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토큰들을 획득할 수 있는지, 이게 여러분들의 관점이고, 나는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설명해 봤어요. 몰라도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XRP가 어디에도 들어가요, 이제? 디파이 중에. 플레어 네트워크에도 들어가지만, 어디에도 들어갑니까? 우리, 업비트. 제가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연상해야 돼요. 업비트, 카카오. 그 다음에, 오르빗. 이렇게 해도 생각이 안 나나? 오르빗. 클레이튼. 클레이튼에도 이제 XRP가 들어가죠? 자, 클레이튼에서 XRP를 통해서 XRP가 이제 클레이튼에서 디파이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KSP를 뭐한다? 채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클레이튼에 투자할 수 있고 4월달부터 이제 얘에 동작하죠. 그 다음에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플레어에도 플레어 파이낸스의 디파이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자 플레어에 대한 디파이, 그 다음에 어떤 거?
클레이튼에 대한 디파이, XRP가 거기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어떤 게 궁금하느냐? 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XRP를 임포트 시킬 때 어떻게 한다? 이기종 네트워크 두 개가 스테이트 커넥트라는 어떤 기술에 따라서 이 이기종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을 해서 어떤 디파이가 이루어져요. 자, 같은 말로 XRP가 있어요. 자, 그리고 클레이튼이 있어요. 그럼 이 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기종 네트워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동작할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이더리움을 수합했던, 아니 이더리움을 뭐야 랩핑 시켰던 그냥 단순한 랩 기술을 통해서 XRP를 디파이에 참여시킬 것인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클레이튼에서는 이기종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재미없겠죠? 돈 버는 기술이 아니니까. 그럼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내 마음이야. 나는 알고 싶거든. 예.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연구 아니면 스터디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 오늘은. 그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코스톤2 네트워크가 동작한다. 이제 조금 후에 플레어 네트워크의 디파이, 플레어 파이넷의 디파이를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